우리 지난주 했던 거 제일 먼저 부동산 개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분류, 그 다음 부동산 예. 요거 세 개만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자 각각이 매년마다 한 문제 꼭 시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예, 부동산 개념은 특히 중요한 게 두 개 있죠. 이 복합이란 말을 좀 정리해보자 고요. 자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 복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종합, 복합, 여러 개를 몇 개로? 그죠? 자 다시 볼까요? 이 말입니다. 복합 개념 부동산. 이 말은 부동산 개념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갖다 한 개를 합쳤다 이게 단 말로 복합 개념 부동산. 자 다시 복합 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개를 합쳤죠. 그 제일 먼저 여러 개가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예, 부동산 개념은 여러 개, 세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또 뭐가 있죠? 업 세 개 있다죠. 또 합친 게 뭐냐, 다른 말로. 예, 복합 개념 부동산이고. 복합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이 뭐와 뭐? 토지와 정착물로 구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로 결합된 상태가 뭐냐고 되게 복합 예, 부동산. 그러면, 이때 보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 중에 특히 기술 측면에서는 크게 네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공간, 자연, 환경, 뭐요? 위치. 이거 경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죠. 경제 관련된 용어.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제품 등등이 전부 다 경제.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법이란 건 크게 두 개 있더죠. 협의 부동산과 뭐요? 광의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은 무슨 부동산? 협의. 협의란 건 누구와 누구예요? 토지와 정착물. 광의는 여기에다 뭐가 더 포함됩니까? 준부동산. 준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치하는 거죠. 이 말은 원칙은 동산이지만 부동산 인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뭡니까? 등기 등록한다고죠. 그러면 두 번째 볼게 뭔가 하면 이 정착물을 항상 비교할 때 생 누구와 서로 비교합니까? 동산과 둘 다 공통점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을 수는 있다. 있는데 차이점이 지죠? 네, 정착물은 어떻게 해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 어떻게 부착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네,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고 그 반대로 일시적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뭐냐? 동산구죠. 그런데 이 정착물 다시 크게 두 개 구분할 수 있죠?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독립 정착물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분류는 부동산 분류 크게 세 개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지목상 분류가 있고, 또 두 번째, 예. 용도 지역상 분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활동상 분류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예, 활동상 분류가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뭔가 하면 토지란 말과 뭘 비교합니까? 택지, 택지. 그래서 택지란 건 건축할 수 있는 땅만 가지고 택지이고 자 일단 이 토지가 중요하죠. 예, 특성이 뭐 있습니까? 가장 넓은 포괄적 용어나 무조건 예입니다. 또한 건축 불가능 토지도 포함된다 쓰면 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지란 말과 반대 뭐 있습니까? 이행지.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 이행지는 지역 내고죠. 그 다음에 자 필지하고 그 다음에 반대 뭐가 있죠? 택지. 필지란 건 구분. 권리 구분, 지번, 법률, 등기 등록이죠. 택지는 가격. 그 다음에 경제, 부동산학, 부동산활동 이런 말로 전부 다 핵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고 그 다음에 나지란 건 건물 없죠. 없다 말은 정착물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뭐냐고 이게 나지죠. 자, 부동산 특성도 첫 번째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 부동산 땅은 절대 만들 수가 없더라. 땅은 절대 파괴가 되지 않는다.
똑같은 땅에 있을 수가 없더라. 용도는 굉장히 많더라. 다양성. 그럼 얘는 주로 앞에 있는 세 개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관련된 특징 총 다섯 개 있어. 첫 번째, 동산 부동산 구별 기준. 두 번째, 시장, 즉 지역 부분 또 뭐 하위 나지 부동성이요. 세 번째 뭔가 임장 활동과 정부 활동. 네 번째 뭐인가면은 위치, 입지, 요 말 나오죠? 이런 게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네, 부동산 관련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성은 이 안에 있는 글자의 장난칩니다. 있다 없다 가지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네, 땅이란 건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지만 생산 가능 불가능. 불가능. 두 번째, 간척, 매립지, 산지, 개간 등은 부정성에 대한 예외. 예외. 아니고, 국토 면적 증가. 아니고, 물리적 공급도 행위도 아니다. 대신, 이용 형태, 용도 전환이다. 즉, 경제 공급 행위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땅이 부족할까? 땅의 토지 부족의 근본 원인 자체는 뭐냐? 만들 수 없는 거지. 그죠? 곧 이 말은 다르면 부정성입니다. 땅이 부족한 만큼 그만큼 희소한 거지. 희소성 관련된 것도 부정성. 그러니까 희소한 만큼 뭐 땅값 올라가지. 집값 등이 발생한 결과, 결국은 집약적 이용이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성, 공공성, 토지 공개념이 강조되는 근거는 이 말 딱 나눈 순간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부정성입니다. 영속이란 건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결과. 첫 번째, 소모 안 된다. 같은 말, 가치 보존력 우수하다. 같은 말 뭐 있습니까? 재생산비 법칙을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으면 감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시간 관련된 말, 장기, 장래, 미래, 재고 다 영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또 뭐 있습니까?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분리할 수 있다. 이건 전부 다 영속. 지금은 개별은요, 이거 맞아요. 똑같은 물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 없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비교 안 되고, 대체 안 되고, 정보 수집 어렵고, 가격 산출 굉장히 어렵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그런 형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용도 장점을 때 뭐 개별 보시는데, 어쨌든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것은 저기 있는 80페이지. 자, 부동산 수요와 공급인데, 일단 수요는 물건 사는 사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가 수요자고 그 반대 생산자 공급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이 경제 관련된 용어를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약자를 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약자가 있어요. P, V, 그다음에 D, S, Q 이런 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요 P란 건 다른 말로 이말 약자죠. 자, V는 뭐요? Value. 해서 굳이 이걸 갖다 있죠. 가격, 가치를 말인데 예? 그냥 구분하지만 전부 가격, 가치, 가액이라고 하죠. 가액. 어떤 책은 가끔 가액이라는 용어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D란 건 이말 약자죠. 이게 뭐죠? S는 이말 약자입니까? 이게 뭐죠? 공급이고 Q란 건 quantity 양이죠? 그러면 우리 가끔 보니까 Q, D, Q, S라는 용어를 가끔 쓰던데 보니까 그죠? 요 D가 뭐라고요? Q가 뭐라고요? 연결하면 뭐 있습니까? 수요량이 되겠네 그죠? 자, QS는 S는 공급이죠. 뭐가 됩니까? 공급량이란 표현하겠죠. 자, 그 다음에 I, R, Y가 있어요. 같다. 이 다 같은 용어입니다. I란 건 이 말 약자예요. Interest. R이란 건 rate of.
약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약자에 대한 건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리턴과 일도 약간 차이 있습니다. 이건 리턴은 되돌려 받는 거요. 우리 돈 빌려주지. 빌려주죠? 원금 덜 받는 거 있죠? 여기 리턴이라고. 똑같이 둘 다 수익, 수익이에요. 개념이. 원래 수익률, 수익률 둘 다인데, 요건 뭐였습니까? 내가 일을 해서, 어떤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죠? 그런 대가고 되게 밑에 있는 이 말인데, 사실은. 근데 구분하지 말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까. 우리 은행에서 이걸 뭐라 한답니까? 금리. 자, 금리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이자율.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수익률. 수익률.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자, 차입자가 돈 빌려갔죠. 그죠? 빌려가면 항상 뭐 있습니까?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그때 쓴 건 뭐예요? 요건 이자란 말이요.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다가 받아야 되지. 그 대가를 갖다. 받는다기 받을 숫자거든요. 이런 게 다른 수익률. 그러니까 보는 시간에 대한 차이요. 그러니까 차입자 입장이 이자지만 거꾸로 하면 대출자 입장은 뭐 수익률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할인율. 반대말이 뭐요? 할증률이요. 그 다음에 예, 되돌려 받는다. 환원된다 해서 환원율 쓴다고 쓸 때. 자, 이런 용어인데 이걸 갖다가 자꾸 구분을 애쓰지 말라고. 다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우리 경상도에서 부츠를 뭐라 합니까? 네, 증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보시면 돼요. 쉽게 보면.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이래 보시면 되죠. 다시 볼게요. 자,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저축한다면 은행은 저축은 항상 뭘 줍니까? 저축하면 원금에다가 이자지? 우리 이걸 갖다 말하면 금리, 금리. 그럼 1년 후에 현재 10억 저축금 1년 후에 내수는 지른 금액은 얘보다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크게 만드는 율, 이게 뭐냐? 할증률이라고 하면 저기 뭐 있습니까? 세금 고려처럼 결국은 11억 받겠지. 그죠? 단순히 봤을 때. 그러면 1년에 11억이 현재 가치로 끌고 오면 금액이 뭐합니까? 작아지지. 작게 만드는 율 이게 뭐죠?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은행들이 뭐냐면 저축성 금리, 어떤 분은 이자, 어떤 분은 뭐 있습니까? 수익률. 이래 볼 수 있는 거지. 이걸 달려보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 갖다가 금액이 더 커진다? 할증률. 금액이 더 작아진다? 할인율. 다 똑같단 말 아닙니까? 그죠?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이 용어에 대해 민감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용어를 꽤 많이 쓰니까 이 약자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항상 이 부동산 개론 과목은 사회과학이 되어지니까 내용을, 즉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식은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항상 생각하라고. 자, 수요 반대 결국은 공급이죠. 그죠? 항상 수요 공급을 체감비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걸 같이 묶어놓고 같이 분석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예, 첫 번째 가볼게요. 이제 개념. 예, 책, 책 갑니다. 일단 책에 주름 걷지 말고. 자, 책 80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들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럼 참고로 있죠. 재화, 용역, 서비스는 원래 경제학상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그 구분하지 말고 재화, 용역, 서비스를 갖다가 묶어서 제품, 물건,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와 반해서 자 89페이지 갑니다. 89페이지. 예, 부동산 공급도 첫 번째 줄 보니까 소직의 생산자가 그죠?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뭐냐고 이게 공급이다. 그러면 그 수요와 공급을 딱 비교해보니까 차이점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생산자냐 소비자냐, 판매한 거냐 구매한 거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글자는 똑같아요. 똑같으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일정 기간 또는 시점 동안에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 한 욕구냐 하고자 하는 욕구냐 항상 이런 개념 나면 장난칠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할 게 뭐냐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물건 등을 살 때 이미 산 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산 건 죽은 자식 아닙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어지면 이만큼 사고 싶어 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미 산 건 의미 없다죠? 그래서 항상 질문 딱 되거든요. 이 말씀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요건 기억하시라고. 우리 이런 걸 뭐예요? 어떤 사건 등 이루어진 거죠? 요걸 뭐랍니까? 다른 말로 사후적 개념이고 요걸 갖다 보통 뭐 있습니까? 사전적 개념이에요. 요걸 먼저 보시면서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욕구란 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우리 수요이든 공급이든 항상 설명할 때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잠재 수요, 잠재 공급이 있거든요. 이때 이 두 개 차이가 뭔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데 요 구분 기준은 뭐냐 묻거든 뭐뭐 할 어사가 있냐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이 차이인데 둘 다 공통점은 이 물건 사고 싶어 한다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얘는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 결과 살 능력이 되겠지만 얘는 돈이 없는 결과 사지 못한다 이게 잠재수예요. 즉 현재 부산시에 보니까 30평 아파트가 보니까 6억 정도 하더라.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 결 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효수요고 현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고 되게 잠재수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이 정도 가격이든 몇 개 정도 사겠다. 이 수량을 측정할 때 과연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얘까지 수량 측정할 때 포함시키면 이게 말이 될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10년에 이 돈을 만들 능력이 되는데 요건 잠재 맞지? 그죠? 얘까지 현재 있는 수요량 속에 포함하기가 말 되겠냐고 이건.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양을 측정할 목적 아니에요. 나 이만큼 사고 싶은데 했을 때 지금 내가 살 능력 있는 범위 내에 사는 거지. 앞으로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이 속에 포함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 양을 측정할 때 항상 무슨 수요만 취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을 네 개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요거부터 이미 구매 또는 판매한 겁니까? 아니면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여기 뭐 사전적 개념이지. 근데 사전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 사전 사로 가끔 뭐 설명하던데 아무 의미 없어. 항상 나오면요. 이 말 대신에 뭐 있습니까? 항상 쓰면 한 이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요걸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무슨 수요만 취급한다? 유효 수요, 유효 공급만 취급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유효란 말 뜻이 뭐예요? 뭐뭐 할 어서와 뭐뭐 할 능력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이때 내가 지금 사고 싶어하는 양은 네?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의 수량입니까? 최소한의 수량입니까? 나는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이만큼 사겠다. 이만큼 사겠다는 것은 최? 생각 잘해. 최대죠? 이것까지 사겠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최대한의 수량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 그러면 자, 일단 거기 프린터 1, 2, 3번. 자, 1번 갑니다. 이게 작년 시험 나왔던 거예요.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실제 구매한 수량입니까? 아니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근데 작년 시험 나왔을 때 구매한 수량 시험 나왔다. 틀린 말로 써. 네? 자, 두 번째. 자,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순에 공급자가, 자, 공급하고자 하는, 항상 밑줄 끊어오셔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어사와 능력. 어사와 능, 어, 다시. 최, 뭐야? 최대 수량이지. 최소가 아니라 그죠? 요건 포인트가 최대냐, 최소으로 쓰여. 물론, 앞에 있는 하고자 하는 이 말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자,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의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고자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사와 능력. 어사와 능력 밑줄 무슨 수요? 유효 수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 말 아닙니까? 요거 세 개 다 보세요, 칠판. 다 나온 거지, 이거. 그죠? 질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항상 나온 특히 가장 많이 장난치는 게 뭐냐? 이걸 제일 많이 장난칩니다. 여기 이런 건 딱히 틀린 말 잘 안 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내용은 좀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과거의 12회부터 26회까지 매번마다 따박따박 시험 나온 거예요. 최근 한 4년 동안 시험 안 나왔거든요. 기간과 시점 가지고.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플로우란 말은 뭐요? 흘러가는 거지. 흘러간 양, 유량이라고. 스톡이란 말은 뭐요? 담겨져 있다, 저촉되어 있다, 이게 뭐죠? 저량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항상 여기 있는 이걸 묻는 건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항상 묻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유량부터 해볼게요. 요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흘러나옵니까? 나오죠? 흘러나온 양이 뭐라고? 유량이고. 흘러나온 양을 이렇게 물을 담았다. 담겨진 양이 뭐라고? 저량이죠. 쉽게 말하면. 다시 강이 있는데 요 강물이 흘러가는 양을 측정한다. 이게 뭐요? 유량. 요 댐이 있죠? 댐에 물이 담겨져 있는 양이 뭐라고요? 저량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개념이요. 물이 흘러가는 양을 보니까 A란 댐, 저기 강과 B란 강이 있는데 A란 강은 보니까 물이 1톤 정도 흘러가더라. B는 10톤 정도 흘러갔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흘러간 양이 A, B 누구예요? B 같은데 이게 심각 오류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오류가 있는 거면 이건 1시간 동안이에요. 이건 1년 동안이에요. 이런 단서가 없으니까 쓸모하다겠죠? 그러니까 항상 유량은 기본 전제가 1시간, 1년, 한 달, 하루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양이 많다, 적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보니까 유량은 결국 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있습니까? 단서가 붙어 있는 기간적 개념이요. 저량이란 것은 이 물가에 담겨진 양이라고. 이건 특정 시점이지. 그래서, 예, 저량 항상 보니까 이건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미리 한번 써볼게요. 신규 주택 양을 측정한다. 이게 유량이고. 그 다음에 기존 또는 재고 주택, 주택량을 갖다 측정한다. 이건 다른 말로 저량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칠판 보시고요. 우리 분명히 이거 제가 수업할 건데 이 유량과 저량에 대한 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이걸 다 암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주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게 보통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 혹시나 제가 수업을 하지 않는 내용이 시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 문제 푸는 이런 걸 좀 아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시라고. 지문 딱 뜨면 앞에다가 있죠. 요 말 지문하고. 1년 동안,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이 말을 딱 지문해서 말이 되어지면 이건 몽땅다 유량이라고. 뭔가 말이 안 되면요. 안 되면 그 말 대신에 뭔가면
현재, 과거, 미래 이런 말 있죠? 예, 집에는 무조건 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시라고. 그거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부산시의 인구가 300만이 됐을 때 유량저량 집어넣어봐. 1년 동안 인구 300만, 현재 300만. 훨씬 깔끔한 말은? 현재지. 이거 어디서 구하면 됩니까? 여기가 아니다고. 자, 그 다음에 예, 30평이 보니까 6억 한다. 부동산 가격 예, 1년 동안 6억, 현재 6억. 현재지. 이거 뭐 됩니까? 조량. 자, 임대료가 보니까 이게 100만 원 된다. 요거는요? 우리 월 임대, 분기 임대, 연 임대지, 그지? 자, 이건 유량되겠다, 죠? 자, 또한 야치, 나 자산 뭐 있습니까? 6억이 있다. 저량이지. 지금 있는 6억이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소득이란 건 뭐 있습니까? 소득, 같은 말, 월급 아니야? 연봉 아닙니까? 이건 뭐요? 유량되겠네. 그죠? 그럼 이제 해볼게, 이제. 요거 설명해볼게요. 이게 중요하거든, 사실은요. 항상 부산시는 매년 연초에 되면 발표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주택을 만 세대 건설했는데, 예, 현재 보니까 재고 보니까 천 세대 있더라.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진 게 신규 아니에요? 그지? 신규는 뭐요? 유량이고. 재고가 이 뭐야 천세대 이 말은 지금 천세대 아닙니까? 현재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가격은 뭐라고? 가격 조량이지. 자 부동산은 가격이고 땅은 뭐야? 땅 가격이 뭐라지? 네 집값 땅값 집값 반대로 임대료는 뭐 됩니까? 유량이지? 그 토지용, 건물 이용 대가 임념은 토지 이용 대가는 뭐예요? 지대지? 그죠? 또한 야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인구, 요 정도는 몽땅 다 저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득 같은 말이 뭐예요? 그 순수익도 뭐요? 순수익도 다 유량 아닙니까? 그지? 아, 소득이나 수익이나 수입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 우리 앞으로 보니까 양이란 말이 붙죠? 양. 자, 다시 할게요. 1층에 보니까 핸드폰 가게 있어요. 핸드폰 판매량이 보니까 100대가 된다. 많은 거, 적은 거. 한 시간 동안 1년 동안, 한 달 동안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건 양, 우리가 알고 있는 판매량, 매매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건설량, 건축량, 몽땅 다 뭐요? 유량이에요. 다만, 요거 흔들어만 안 돼. 그리고 얘도 양보다 지금 훨씬 더 센 말은 뭐요? 거기도 센 거지. 그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게?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예요? 유량, 저량. 그것도 양부터 있네. 해볼까? 자, 제가 원래 양주를 먹는 양이, 먹는 데 수요예요. 양주 먹는 양이 4병 먹거든요. 많이 먹는 거, 적게 먹는 거? 1년이야? 1시간이야? 한 달이야? 느낌 달라지죠? 그럼 항상, 우리 아까 책을 보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뭐 일정 뭐 써놨어. 그래서 기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많다지 딱이지 뭔지 뭐 있습니까? 예. 네. 기간적 개념 없으면 이 설 못 한다는 거요. 한 달 동안 네 병 먹는 거야. 1년 동안 네 병 먹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물론 저도 양주를 먹긴 먹는데 이거 한, 네 병 같으면 한 20년 올 것 같아. 저는 대기 안 좋아해. 양주 별로 안 좋아해.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거는 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 공부하는 게 툭 튀어나왔단 말이야. 나왔을 때 이렇게 푸셔야 돼. 그러면 우리 은행에 돈 빌렸지? 갚는 거지. 갚을 때 원금만 갚습니까? 이걸 합치면 뭐라는 거야? 원리금 상환액이야. 원리금 상환액은
유량재량. 우리 매달, 매 분기, 1년마다 갚는 거 아니에요? 갚을 때. 그죠? 그런 게 투표를 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됐죠? 자, 일단, 항상 공부는 부동산과 연관성 있는 거 공부하시라고.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으면.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어디 가는가 하면, 다시, 문제. 자, 문제 1번의 중요한 건 수요량은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일정. 일정 뭐라 했습니까? 기간 조심하라는 거야, 항상. 그 다음. 자, 밑에 보니까 5번. 아, 5번 아니고. 6번, 7번. 자, 7번부터, 7번부터. 자, 7번 주고 조심할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 또 두 번째, 아니, 항상 우리 공부,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요 속에 있는 관계들 좀 찾아보라고,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걸. 그 갈로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간 중요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래. 거래 뒤에 뭐가 있어? 한숨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항상 장난칠 용어라고. 그러니까, 딱 두 개 아닙니까? 거래하고자 하는데 요건 충족되었지. 다만, 이건 기간과 시점과 장난치는 거냐 보니까. 그래서, 기간 성 결과 뭐라고? 유량, 절량. 유량이지. 우리 과거에 시험 낼 때 갖다 절량이라 시험 냈다고. 자, 다시. 예, 6번. 절량에 해당되는 건 하나 있죠, 그죠? 자, 기억 뭐 하나 있습니까? 소득. 자, 여보세요. 이 글자 보이는 것만, 네, 소득이지? 소득 유량이죠, 그죠? 자, 니언벌 아주 친절하네.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연간 붙어 있지. 디귿번도 월, 니얼번도 월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미연번 뭐 하나 있습니까? 자산 또는 가치나 있지. 그죠? 요건 뭐예요? 저량. 이렇게 시험 나오냐 보니까.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책 보자고요. 자, 80페이지. 자, 그러면 수요란 했을 때 그 첫째 줄 중에 중요한 키워드 두 개 있는데 찾아가셔야 돼. 80페이지 첫째 줄. 뭐 찾아가야 돼? 키워드. 기간 및 줄. 또. 네? 항상 여보세요. 문제 나오면 보자고요. 이 지문까지 장난침. 여보, 7번 보세요. 나오면 결국 요거 장난칠 거, 요거 장난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낸다면. 다른 건 딱히 장난칠 거 없지 않습니까? 설마 우리 거기 있는 수요란에서 수요란에서 밑에 소비자 대신 생산자 시험 내겠냐고. 어떤 미친놈이. 그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난칠 거 뭐예요? 기간. 또 뭐지? 하고자 하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저기 밑에 있는 양갈로 1번. 자, 유량과 절량이 있죠.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고 밑에 설명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첫째 줄, 일정한 기간 및 줄. 기간 나와서 뭐 나와야 돼? 아니. 양갈로 1번에다가 첫 번째 줄 일정 뒤에 기간 나 있지. 기간 뭐라고? 유량이라 하면 또 일정 뒤에 시점 나 있지. 시점 뭐라고요? 절량이라고 한다. 이런 말 좀 기억하시고요. 우측 가볼게요. 자, 81페이지. 맨에 박스에 보니까 두 개 있죠, 박스 안에. 위에 거 필요 없고 밑에 거 보시면 돼요. 밑에 거 중에 유량적 개념. 첫 번째, 임료지대. 2번 뭐 있습니까? 월나 있죠? 뭐 소득나 있죠? 순수익나 있죠? 순이익, 순수익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 뭐 있습니까? 뭐 이전트, 3번은 통과. 4번은 신규. 그 다음에 생산량. 이런 양부터 몽땅 다 뭐라고요? 유량. 그 다음에 저량에서 보니까 가격, 땅값, 집값, 2번에 있는 가치, 부채 필요 없고 인구, 그 다음에 3번에 재고, 이 말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양갈 2번 유효수이란 말은 밑에 첫 번째 줄 갈로석에 구매어사 밑줄, 구매력 밑줄. 그 다음에 자, 양갈 3번은 사전적이 중요한 아니라 그 안에 말이 중요합니다. 첫째 줄, 실제 구매한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고매하고자 하는 의도된 거죠. 자, 그다음에 양걸 사본 제목이 중요합니다. 채 대소량. 89페이지 갑니다. 자, 공급량도 첫 번째 줄 중요한 키워드 뭐가 있습니까? 일정 뒤에 뭐가 하나 있죠? 기간, 판매 뭐요? 하고자 하는 이 말 좀 기억하시고 뒷장 가볼게요. 90페이지 보니까 양갈로 1번 90페이지. 자, 첫 번째 유량과 재량이 있죠, 그죠? 얘도 중요한 건 두째 줄 보여요, 두째 줄부터. 기간 동안, 기간이 명, 아, 다시 잠시. 첫째 줄 끝에. 유량 공급이란 건 일정 뭐요? 기간. 그 신기란 말 의미 없습니다. 저량이랑 공급 뭐 일정 뭐요? 시점이라는 용어 씁니다. 양갈로 2번, 유효 공급이란 말은 첫 번째 줄 보셔야 되죠? 갈로 속에 뭐요? 구매, 판매, 어사와 능력 밑줄. 3번도 사전적 개념 용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줄 뭐 있습니까? 실제 판매한 게 아니라 쭉쭉 가서 뭐 있습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된 거죠? 그다음 갈로 4번은 제목이 중요하죠? 채, 대소량을 말한다. 그럼 보시자. 잠시만. 이 밑줄 끈 걸 그대로 암기하지 말고 우리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 1번, 2번, 3번 있지? 고래 시험 나오거든. 그렇게. 그러면 어떤 게 항상 문제에 대한 포인트인지 아시라고. 그 다음에 걔 반대로 틀리게 낼 수 있는 뭔가 좀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시 이제 요거 할 겁니다. 곡선과 법칙. 자, 우리 아까 P란 건 뭐라 했습니까? QD는요? QS는요? 이런 거죠. 그럼 이 물건 가격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여기 있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봐볼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모의고 시험 처음에는요, 공부 안 하고 있죠? 그냥 온 사람들은 보통 시험 치면 한 이렇게 시험 점수 나오거든요, 30점이. 한 두 달 공부했죠? 하면은 좀 알 것 같죠? 이렇게 나옵니다. 더 떨어진다고. 그 왜 그랬습니까? 처음 하는 분은요, 일반 상식을 푼다고. 한 두 달 공부하죠. 상식은 도망가고 있죠. 책을 자꾸 생각해요. 책만. 나중에 한 4개월 되면 선생님이 접목돼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보자고. 우리 수요란 건 물어보죠. 수요란 건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비싼 거, 싼 거. 올라간다, 가격이. 비쌀수록 살 양은 줄지. 뭐 잘 알고 있다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 생각 없이 뭐 있습니까? 200원짜리가 300원 되면 어떻게 하려면 그 다음에 고민되는 거야, 이제. 실제로 뭐 아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다, 비싼 거. 비쌀수록 그 양은 뭡니까? 줄지. 이리 와시라고, 자꾸. 자, 가격이 점점 내려가면 싼 거지? 싸면 그 양은요? 늘어나게 뜨죠? 네, 이리 가시면 돼. 그러면, 해보자, 이제. 여기 일정한 법칙이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뭡니까? 증가되겠네. 여기서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가격과 수요량은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죠. 이런 걸 말한 자입니까? 반비례 관계를 쓴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역의 함수 있습니다. 역의 함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은 말로 쓰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좋다 그러면 101원 된 몇 개 살래? 102원 된 몇 개 살래? 이게 다 설명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성경 설명 굉장히 복잡한 걸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게 뭐냐? 곡선, 곡선. 그래프요. 자, 우리 중2 때, 자, 중2 때, 예, 이 그래프 말이 많이 많은 거죠? X축과 무슨 축? 요거 무슨 축이에요? Y축이죠? 이거 이미 약속된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상 가격도 양도 약속된 거예요. 세로축은 무조건 가격을 쓰게 돼 있어, 무조건. 가로축은 뭐 있습니까? 양인데, 현재 이게 무슨 양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그래프는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뭔지 확인하라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진 내용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 0이니까 가격이 100원 되고 200원 되고 뭡니까? 300원 되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00원 되면 몇 개 삽니까? 몇 개? 30입니까? 200원 되면요? 20이죠? 300원 되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와 같이 나온 걸 전부 다 연결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 곡선하고 있지. 여러분 보통 D란 말씀입니다. 수요 곡선 1넘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자, 잠시만 1넘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가격, 그죠? 양인데, 양이 많다, 적답니다. 그죠?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양이 이쪽에 적은 쪽, 많은 쪽이지. 이 표현은 상합니까, 좌우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앞으로 여러분들은 좌우란 건 무조건 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지금. 그 다음에, 이거 가격이 뭐 높다, 낮다, 이건 상합니까, 좌우입니까? 그러니까 상이란 건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고 하란 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우란 건 양이 증가되는 거고 좌란 건 양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 말 항상 기본에서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 쉽게 풀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게 항상 뭐를 먼저 읽는가 하면 얘를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뒤에 읽는 거예요. 자, 가볼게. 이제 보세요. 양부터 읽어요. 양이 과거보다 더 많아지기 위해선. 이 말은 양이 우측 간다, 좌측 간다. 우측 가기 위해선. 이때 10개 살 땐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300원. 20개 살 때는 200원. 그럼 가격이 뭐하지? 떨어진다. 이건 상하. 하. 그죠? 이 표현 나오겠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곡선, 무슨 곡선? 이렇게 설명된다. 우측간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공급이란 건 무조건, 이 경제, 우리 이거 아셔야 돼. 경제학이란 건요. 우리 다양한 복잡한 변수 중에서 뭐 있습니까?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다 가정을 두고 기본 전제가 딱 한 개만 이동되었을 때 어떤 이 내용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 내용을 다 집어넣으면 이걸 못 한다고. 그 말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현재 집값이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 실제 보니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요. 강남 지역에 보니까 20억짜리가 있죠. 1년만에 지금 30억이거든요. 정확한 8개월, 6개월, 8개월, 8.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 한 15월 됐는데, 그 사이 10억 되었다고. 이 말 되느냐고 이거. 좀 이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렇게 된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집값이 3번에 뛰었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 기겁하고 지금 한 뭐 현재 뭡니까? 이걸 잡을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게 한 개 어떤 정치는 이거 해결할 수 있냐고 못 한단 말이야 이게. 자 일단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생각할 때 이것저것 저거 자꾸 집어넣지 말고 한 개만 딱 선게 나머지 몽땅 다 고정돼 있는 거 고정.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다시 할게. 지금 수요했지. 네? 했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게 100개인지 1000개인지 난 그건 모르겠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양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공간이 무한대로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네? 있는데 고정 왜? 수요자 입장에서 몇 개 살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요것도 뭡니까? 공급자 이제 보니까 살려면 얼마인지 난 모르겠다니까. 하여튼 물건 만들면 다 판대.
그러니까 수천 개, 수만 개 현재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작 내가 만들 능력 얼마 될까 따져본 거라고. 이래 생각해야 되지. 이거 역시 가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있죠. 요거 수요, 여기 뭐 물으면 공급 어떡하지? 요거 자꾸 개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수요를 딱 묻는 순간 수요만 생각해. 공급은 나 모르겠다는 거 하여튼. 네? 이래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특히 개론 과목은. 자, 그런데 공급은 공급자 입장에서 물건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뭐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물건 만들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건 이게. 그죠? 그래서 훨씬 더 큰 이익이 발생되면 공급량을 더 많이 만들 것이고 나 손해본데 공급량 줄이겠지.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하여튼 수혜자는 모르겠어. 그 고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공급자 더 많은 이익 발생합니까? 더 적은 손해 발생합니까? 더 큰 손해 발생합니까? 손해 이익이요. 200원 주고 팔든 300원 주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 봤을 때 이익이지. 이익은 공급량. 네. 그렇게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 양이 뭐요? 증가될 것이고, 200원짜리 100원 되면 공급자 중에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거 손해본 만큼 양을 마음껏 줄이겠다죠? 그러면 이때 보니까, 공급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뭐합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뭐하죠? 요거 설명드린 거죠. 그러면 얘도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겠네. 그죠? 자,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화살표. 이게 뭐라고요? 비례 관계다. 같은 말이 반대지? 무슨 함수? 보라 함수죠? 정의 함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겠네. 보니까. 세로축 뭐라고요? 가로축 뭐 써야 됩니까? 양인데, 이제 무슨 양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양? 공급량이지. 공급량 Q? 이렇게 된다, 항상. 그러면 이게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자, 얘가 이렇게 만들 어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니까 100원 되니까 몇 개 만듭니까? 200원 되면요? 300원 되면요? 이런 그림 나오죠.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한 결과 이런 곡선 나올 거 아니에요. 자, 현재기 무슨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 일련법 해보죠. 뭐부터? 양부터. 양이 어떻게? 많아진다. 이 말은 뭐요? 우측 가격선. 가격이 뭐하지? 올라가지. 자, 우 무슨 곡선? 상향 곡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실제 나와의 거의 정답 좌우하지 않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거 모르면 결국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실제 시험은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 이런 거요. 가격이 올라가면 QD가 뭐예요? QD 수요량 어떻게 됩니까? 줄죠? QS는 뭐죠? 공급량이지. 공급량은 뭐합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 4번과 5번. 4번은, 자, 요거 몇 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문제. 프린터 문제. 한 번 딱 나왔지. 8회면요, 벌써 22년 전이에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11회까지는요, 2년마다 한번 시험 쳤거든, 2년마다. 한 6년 전이네. 근데, 물론 수혜는 우하향 곡선이지. 그죠? 근데 밑에 있는 5번 가보세요. 5번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뭐 한다고요? 증가되지. 그거 세 번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도 시험 나왔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런 건 내면 글자가 너무 짧은 거야, 글자가. 보니까. 그죠? 그거 잘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도 적당한 글자가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시험 내니까
어쨌든 물론 우하향 우상향 기본 적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항상 문제는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이다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책 81페이지, 82페이지요. 자, 양관리 2번 수요법칙 있습니까? 자, 칠판 보시고요. 수요법칙이 뭐라고요? 법칙, 법칙. 같은 말? 나 이 답 알고 있잖아요. 있지? 그 밑에 있는 거 작은 것이 네 줄입니까? 이거 볼 필요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잠시. 민법은 이 제목까지 내용을 판단 못 하거든요. 근데 개론 과목은 그 제목에 벌써 제목까지 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책 공부하실 때 답을 내가 이미 알고, 제목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있으면 밑에 내용 보지 말한 거예요. 그 시간, 봐봐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책의 결과는 거의 한 3분의 1 확 준다고, 이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심하게 한 4분의 1, 뭐야, 5분의 1 이정도 준다고, 이게. 그건 실제 내가 공부할 게 약 한 200페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 하셔야지 잡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다시 확인 사살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 가시라고. 그래서, 자, 일단, 나 같으면요, 응? 옆에다 이런 말 써놓겠다고. 이런 말. 꼭 밑에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하여튼, 네, 요런 거 하세요, 이제. 또 이런 분이 있어, 뭐. 어떤 학생 보면요. 중량 글, 이제 글자 할 때, 이, 저, 형광펜 칠하죠. 그러면 1월달 빨간색, 2월달 노란색. 나중에 전체 그냥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라고. 하지 말고 한 개, 일관된 한 개만 처리하세요. 자, 책 보겠습니다. 첫 번, 저기 수요 법칙 첫 번째 줄 끝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무슨 관계? 반비례. 자, 갈로 3번 수요 곡선 셋째 줄 제일 끝에 우 하향. 자, 갈로 4번 갑니다. 시장 수요 곡선. 자, 뒷장 가보게 84페이지요. 그래프. 자, 그래프에 설명할 겁니다. 물건 살러면 A하고 B가 있는데 합친 게 시장 전체 수요거든요. 이때 물건 가격이 1,000원 되어진다면 A는 몇 개 삽니까? 1,000원 되었을 때 A 10개지 B는 5개 합원 15개. 그러면 이 말입니까? 개별 수요 합원 시장 수요다. 맞습니까? A, B 합의 결정 시장 수요니까. 두 번째, A, B 시장에서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한 게 A, B 시장 전체 누구? 기울기 제일 완만한 건 A하고 B하고 시장 전체 봤을 때. 이거 보세요. 완만한 게 이놈이 완만한 거예요? 이게 완만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 A, B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그래프 완만하냐고? 시장이지. 시장이죠. 그죠? 자,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요 말 다시 해야 돼. 자, 미리 할게요. 개별 수요와 개별 공급. 어이, 답은. 시장 수요. 시장 공급 곡선 되어지더라. 이거 이해되죠? 그죠? 아까 보니까 A, B 합의 시장 아닙니까? 그죠? 이때 기울기, 자, 기울기 훨씬 더 완만한 게 누가 완만하다고요? 이건 공급이랑 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나와봐야 정답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야? 나오면 그냥 바로 통과해, 통과. 이거 답 찍으면 진짜 골머리 아픈 거예요. 이걸 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이건. 지문 다섯 개 중에 뭐 있어? 다섯 개를 만들 요건이지. 즉, 엑스트라라고, 이건. 이런 건 메인이 아니라고. 메인은 저게 뭐 있습니까? 유랑과 재랑이 메인이라고. 여기 이 지금 했던 내용 중에서는. 응? 자, 앞장 가보세요, 이제. 앞장 가서 찾아가, 이제. 앞장 우리가 양갈 4번.
자, 첫째 줄 제일 끝에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하여 시장 수요 곡선이다. 우리 가끔 보면 잠시만요, 잠시만. 모의고사 문제 가끔 이 약간 똘낀 친구가 있어요. 똘낀 친구 뭐 한지 압니까? 그 수평 대신 수직을 딱 내더라고. 이건 미친 게 아닙니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A, B 각각에 있는 개별 수를 다 합치면 시장 수요 된다는 거예요. 됐죠? 계속 갑니다. 따라서 시장 수요 곡선 기울기가 개별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훨씬 더 뭐하다고? 완만하다. 됐죠? 자, 다시 이제 공급 갑니다. 공급으로 가보니까 자, 저기 있는 90페이지 양갈로 2번 공급 법칙 첫 번째 주 제일 끝에 가격과 공급량의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양갈로 3번 공급 곡선 갑니다. 셋째 주 제일 끝에 공급 곡선 무슨 곡선? 우상향이죠. 자, 밑에 갈로 4번 시장 공급 곡선도 첫 번째 주 제일 끝에 개별 공급 곡선 합하여 시장 곡선이다. 따라서 시장 곡선 기울기는 개별 곡선 기울기보다 훨씬 더 많다. 완만한 똑같은 거지. 뒷장 가볼까요? 뒷장 가보세요. 그래프 보니까 물건 만드는 기업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두 개 있지. 그래프 해보니까 맨 위에 이때 시장 공급이 떠죠. A라는 기업은 천원당 몇 개 만듭니까? B는요? 합이 얼마요? 15개죠. 뭐 개별 공급, 합이 시장 공급이다. 비율이 훨씬 더 완만한 게 누구라고? 시장이죠. 그러니까 예, 칠밤은 알겠지만 개별 수요이든 공급이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걸 보시면 되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시간 했던 건 뭐예요? 그냥 예, 편하게 그냥 넘어가시라고. 다만 유량과 재량을 철저하게 댓글 만드셔야 돼. 다른 건 크게 어떤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걸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른 내용 하겠습니다.